저는 대승을 알려고 하면 그 수없이 많은 종전 중에서 그 골자가 되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일단 산스크립트 된 것, 그것을 먼저 보고 한문하고 비교를 하든지 하지, 번역된 것을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소지장 니에야 니에야 혹은 니에야 아바라나 라고 그렇게 해요. 니에야 아바라나. 그래서 니에야 혹은 니아나 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한다면, 지식 지혜라고 한다면 니에야 to be known. 그래서 아는 것의 장애 혹은 신통지의 장애, 니에야 아바라나. 지금 저기 그 단어를 말씀하실 때 산스크리트 말고 혹시 단어가 좀 빨리라고 그게 그거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빨리 불교를 얘기할 때는 빨리어로 얘기하고, 산스크리트 불교를 얘기할 때는 산스크리트 얘기해요. 그리고 두 개가 서로 다 비슷해서 눈치만 빠르면 빤샤 니와르나 할 때도 빤샤 바와 산스크리트는 힘들어요. 니바라고 아바라라고 귀에 싹 걸리는 거. 아, 그래. 빨리야 이거는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저는 그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요. 무엇을 인정하냐면은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 그 다음에 유가중간학파, 인도와 티벳에서는 그렇게 되어져요. 화엄종을 제가 인정하자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화엄종의 음양 오행의 사상과 중국의 혹은 삼명교의 사상 이런 것들이 끼어서 진관 청량 진관대사나 혹은 그 이통현 장자가 너무 그 중국식으로 그렇게 그 오해를 그렇게 오해라기보다 중국식화했다 라고 생각해서 불교의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보아서, 그냥 그 십지경은 유시각파의 그 하나의 수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중마라파 유시각파가 그 인도 불교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 십지경, 능가경은, 금강경은 중간학파의 대표적, 십지경은 유식, 능가경은 선종의, 그러면서 유식에 속해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세 개의 경이 중간, 유식, 선종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그 해석을 해봤어요. 초기불교에서는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행복 플러스 성취감, 그 다음에 성공, 이것이 목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아라하는 번뇌만 없으면, 부처를 그 형용하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죠? 네? 지혜와 복덕. 지혜와 복덕.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성공의 요소라고 보죠. 그래서 복이 선종에 와서는 뭐라고 해요? 복이 삼생의 원수라고 하죠. 복을 진이라고 수행을 못하고, 복 받는 이라고 수행을 못하고. 그래서 이 복은 아라한이 되는데, 깨달음 얻는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세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종교가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desirable한 그런 것이 세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복이다, 그 다음에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요 이제 두 가지가 달라지는 이유는 초기불교의 수행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상가였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의 주체가 바로 보살 상가죠. 그러면 보살 상가는 사부대중이 다 들어가고 사부대중 그러니까 그냥 일본의 어떤 학자들은 제가인을 위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출가자 중에서 그 보살 그 대승불교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부대중을 위한 그런 이제 수행이라. 자,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먼저 제가인들을 딱 만났을 때 먼저 낚시질을 하죠. 어떻게 낚시질을 하냐면은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그 공덕으로 인간과 천상에서 공락을 누리는 것을 한참 설명을 해서 의식의 수준이 그 다음에 삶의 습관이 그 정도가 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서 인간 세상과 그 다음에 천상의 즐거움에도 무상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무상하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졌을 때 에이비쿠 오라 하고는 출가를 시켜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두 개를 완전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그 복락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상태와 그 다음에 그것에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하다고 느껴서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거를 제가와 출가자로 분명히 나눴어요. 나눴는데 기원 후가 되어서 사회적 현상이 달라졌어요. 사회적 현상이 인도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은 제가자가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현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불교만 얘기하면 잘 사람들이 안 믿어요. 힌두교를 한번 보자고요. 힌두교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힌두교는 부처님 전과 바로 부처님 당시를 그 가로짓는 힌두교는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의 그런 이제 수행이죠. 근데 우파니샤드가 거의 15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발달되어진, 그러니까 인도에서 깨달은 성자가 인정되어지는 성자가 있으면 그분들의 어록들을 다 그냥 수집해 놓은 것이 우파니샤드다. 그러니까 인도의 성자들들의 가르침이라고 보면 돼요. 우파니샤드는. 그러면 여기를 관통하고 있는 가르침의 주된 요소가 뭘까요? 이거는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센스로, 눈치로 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수정주의, 삼매. 삼매제일주의예요. 그 당시에는. 삼매제일주의였는데, 기원 후 1세기가 전후가 되면서 인도의 수행 방법이 이 힌두교의 수행 방법이 싹 바뀌어요. 우파니샤드에서 뭘로 바뀌죠? 바가바드 기타, 바가반, 바가바트, 바가반의 그런 song, the song of the 바가반. 바가반이라고 하는 것은 세존이에요. 존귀한 분, 깨달은 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세존 존귀한 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크리슈나라고 하는 그 성자가 아르주나라고 하는 그 장수에게 내리는 그 법의 가르침이에요. 뭐 우리 불교로 얘기한다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누구하고 누구한테 자주 법문을 하시죠? 바스나디하고 그 다음에 빈비사라 두 분에게 주로 법문을 많이 하시죠. 그런 이제 법문이에요.
부분에서 수행이 네 가지로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마디 요가, 그 다음에 까르마 요가 실천적 힘, 그 다음에 니아나 요가, 니아나 지혜 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으악디 요가, 그래서 신앙, 헌신, 신에게 헌신하는 요가, 이 네 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아주 희한하게 인도 사람들은 자기 선배들을 깔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습관이 없어요. 그냥 선배들을 그냥 높여 있는데 이 사마디 요가를 신앙 아주 저열하다고 딱 얘기하면서 무슨 요가를 해야 된다고 하냐면은 박디와 그 다음에 까르마 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사회가 필요한 수행 방법인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떠나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되면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종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것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로 거슬러 가보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수행은 뭐예요? 철인정치예요. 그래서 이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하고 플라톤의 유토피아 이 두 개를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의 행복론이 뭐냐면은 철학자가 참된 철학자가 되려면은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중생들을 도와주는 데 우리 불교적인 용어로 그것이 쓰여져야 된다. 그게 만약에 이론에 그쳐버리면은 이 철학은 죽은 철학이다. 그래서 실용 철학을 굉장히 그래서 철인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수행의 이상론은 정치를 통해서 중생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의 6세기 비슷한 시기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와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게 통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바사나디 가고 빈비사라 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왕들이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져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왕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종교인들은 그냥 주술적이거나 아니면 어드바이스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딱 하고 실제 정치는 이 크샤트리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주고 그래서 단다 파니시먼트 이것도 그 인도의 그 기원전 6세기 전후에서는 왕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했고 상을 내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왕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철학자가 종교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그 당시에 종교인이 해야 되는 것은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번뇌를 닦아버리고 개인의 해탈을 이루는 것 그래서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파니샤드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수행 방법이었고 그리고 우리 삼각경에서도 봐도 계율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라고 얘기해도 그래서 어떤 사회성이 있고 사회를 위한 종교가 아니고 그 개인의 그런 수행이고 이것은 육파철학하고 이 초기불교하고 공통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 속에서 그래서 대승의 사상은 힌두교보다는 오히려 힌두교의 육파철학이 초기불교의 수행방법론이 거의 비슷하고 일치해. 자 그런데 기원후가 돼서 나라의 왕과 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졌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서 조금 이제 도시 사회로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인도에서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종교인들이 오는 것을 환영할까요? 아니면 반대할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 말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종교인 오는 것을 좋아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종교인들이
일반 국민들의 분노와 저기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서 사회가 진정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발전하면 할수록 종교인들과 철학자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부처님 당시에는 힌두교나 불교에게 그것을 바라는 시기가 아니었고 기원 후가 되어서 그리스처럼 도시국가가 발생하면서 왜? 경제가 발달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무역로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종교인이 사회에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동시에 재가인들이 이 종교 쪽에서 안시민명을 얻기를 바라는 장자, 장자가 산스크리트로 슈레스타라고 슈레스타라고 하는데 슈레스타라고 하는 것은 보배, 보물, 그다음에 귀중한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 그 한문으로는 장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슈레스타 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라는 사회에서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면은 모든 일을 다 밑에 사람들이 다 해요. 근데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 정도 됐으면 머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무상함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갈 곳은 종교밖에 없어. 근데 출발을 하기는 조금 준비가 덜 됐어. 무엇 때문에 버려야 되고 계율을 익혀야 되니까. 그러면서 버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계율을 완곡하게 지키면서도 불교의 그 아름다움을 부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철학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건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재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경전이 힌두교에서는 바가바드 기타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재가자만이 아니고 거기도 산자씨가 있죠. 수행자가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기원 후에 사부대중을 위한 수행 방법이 연구가 되어지고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사부대중을 위한 수행 방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일단 그 대승의 그 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은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그 단순한 마음의 행복만을 가지고 이제 되는 것은 아니죠. 한번 금강경에서 어떤 수행으로 얘기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다 보이죠? 자, 금강경의 수행하는 것부터 들어가자고요. 아피트 깔루프나 수부때 너 보디사트베나 바스투 프라스티 테나 다남다따부양 너쿠바치 프라티스테나 다남다따부양. 그래서 너 다남다따부양 다나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자 여기 너 다남다따부양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끄바치 브라스티테나 그 무엇에 머물면서 그 어디에도 머물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냐? 보디사투바는 보살에 의해서 바수뚜라고 하면은 산스크리트에서 이런 것들을 바수뚜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을 대부분. 그 물질적인 그 외부에 있는 우리가 감각기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에게 머물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수행론 1번으로 마음이 어떤 대상, 어떤 물질에 머무르고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1번이에요. 좀 더 구체화시켜서 너 루파 프라스티테나 다남사타부야. 그래서 루파 세계 머물러서 보시를 했어도 안 되고 너 샵다 간다 라샤 스파르스타부야 탐메 수프라스테나 다남다타부야.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1번이 뭐였죠? 다나 마스투 물질에 머물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에방이 수부때 보디사트베나 마사트베나 보살 마사에 의해서 다남 다따부얌 냐타 너 니미따 산냐야마피 프라스티텟.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니미따 표상에도 산냐얌 그 다음에 개념에도 산냐와 개념에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1번, 2번, 3번 차이점이 이해가 되나요? 스님, 1학년 스님 이해가 돼요? 1번, 네? 자, 잘한데? 자, 1번은 마스크에 머물지 말라. 그런 어떤 물질들 에 머물면서 보시를 하지 마라. 그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돈에 집착하면서 보시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조금 좁혀줄게요. 두 번째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면서 보시하지 말아라. 자, 누군가가 누구에게 줄 때 저 사람이 저 스님이 조금 더 스마트하게 생긴 사람에게 그 제가 이제는 아마 좀 그쪽으로 보시하려고 할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보시하려고 그래요? 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주지 스님이나 높은 사람에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색성향 위촉법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니미타 표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비설신이가 대상을 경험할 때 이미지가 받아지잖아요. 그래야 돼. 스님, 이해가 돼요 여기? 니미타 때문에. 아, 니미타 때문에. 니미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받아들인 표상. 스님이 나를 봤을 때 그냥 이런 쉐입이 보이잖아요. 그건 표상이고 그 다음에 그 표상을 보고 스님이 과거의 기억에 물어봐. 아, 누구? 등현 스님. 이건 개념이죠. 네, 그래서 표상과 개념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 세 번째, 세 가지의 차이점 이해가 되죠? 뭐 대략은 이해가 가잖아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따까스에 해도 야수부때 어프라스티토 다남 다다띠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된다면 따스야 수부때 뿐야스칸다스야 그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 것이 너스카람 쉽지 않은데 브라마남 우크라이트 그것은 쉽게 그 브라마나 그 양을 그 공덕의 그 무더기가 얼마나 큰지를 쉽게 사량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공덕이 정말 그 공덕이 과보가 많다라고 이제 살짝 세속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겠죠. 너무 철학적으로 가버리면 그리고 읽다가 갑자기 전문가 아니면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살짝 그냥 평민들을 위한 언어로 이렇게 봤거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보시를 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드리아 삼바라 감각기관을 제어해라. 감각기관을 돈에도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에도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표상과 그 다음에 산냐 그런 것에도 그 개념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 그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 그
그 인연 따라서 그냥 보시를 해라. 자, 그러면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그 두 가지가 뭐죠? 로키아 단어가 있고 로크따라 단어가 있어요. 로키아, 로크따라 세간과 출세간 이 차이점은 뭐죠? 출세간의 보시는 니스까마 까르마 빨리어로 하면 니까마 까르마 이게 뭐예요? 니까마 까르마 그 좀 더 쉽게 하면 니까마 까르마 팔라 스님 한번 번역해 봐요. 네. 니는 여인 것이고 까마 것이고 희락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고 욕구, 네. 욕망, 까르마 팔라 네. 그 업의 결과 과보 그 업의 과보를 바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 출세간의 보시라고 하고 보통 사람은 보시를 할 때 어떻게 보시를 해요? 보시를 할 때 이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일로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보시를 하게 되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한 사람은 그러면서 보시하는 경우는 누구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수행자, 출가자 망가지면 안 되고 어떤 수행자 디그리가 있어야 돼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아나함입니다. 아라함, 아나함도 아나함도 그 바라는 게 있어요. 어디를 바라요? 세부경천이나 그 다음에 비장비비장 그 거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나함도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보시를 하는 사람은 아라함밖에 없고 물론 이제 아라한 벽지불 뭐 보살 육지 이상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런 것을 까르마라고 해요. 그것은 니스까마 까르마를 끼리아라고 작용만 그것은 이제 까르마라고 해요. 까르마는 인과가 있는 상태를 까르마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초기불교에는 여기에서 한 가지 빼도 돼요. 초기불교의 수행에서는 아라한이 되려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서 뭘 빼도 돼요? 단아를 빼버려도 돼요. 빼도 될까요? 아 하면 좋지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단아를 안는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못 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없어도 돼요. 그래서 초기불교와 금강경의 그 수행방법의 차이점은 무집착의 상태를 계속하는 거야. 근데 무집착을 하는데 무엇과 함께 해야 돼?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 이것과 함께 무집착의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불교의 수행은 그 무집착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육바라밀을 믹스해서 육바라밀과 함께 왜냐하면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까지의 이런 상태를 얻으면서 어떤 상태가 돼요? 어분던트 아주 풍부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누가 그 초기불교에서는 가장 풍부한 아라한이었죠? 빈두로 기억나시는가요? 그래서 빈두로 존자는 부처님이 흉년에도 먹을 것이 없는 동안에도 빈두로 존자 옆에서는 먹을 것이 그 끊임없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바라밀을 닦은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 바라밀의 과보와 무집착 이 두 가지를 계속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측면 양쪽을 취해서 수행하는 것은 그것은
보살생이고 공덕 빼버리고 바로 지혜만 실천하는 것은 아라한의 수행이라고 보는데 누가 더 근기가 뛰어날까요? 스님 한 번 대답해. 누가 더 근기가 뛰어날까요? 근기라기보다는 본인이 생 목적이 거기서 가방 나가.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근기가 누가 더 뛰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산 꼭대기에서 먹을 것도 물도 뭐도 부족한데 수행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풍부한 데서 수행하는 거하고 누가 근기가 더 뛰어날지. 산 꼭대기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또 수행하는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누가 더 뛰어나게 보일까요? 중생들이 봤을 때는. 중생들이 봤을 때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 경지가 있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정의가 애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수행자 자체가 봤을 때 뛰어나다고 하는 거하고 중생들이 봤을 때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계산하는 차이가 각각 틀려요. 자, 그렇다면은 보살이 집착이 없는 상태하고 아라한이 집착이 없는 상태하고 어느 게 더 뛰어날까요? 보살이 집착이 없는 상태. 여기서는 뛰어남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라한이 아직 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육지보살이 안 될 거예요. 여기 이 그 해체의 상태에 들어서는 더 이상 비교 불가해요. 본질의 체에 있어서는 높고 낮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모양, 상에 의해서는 누가 높은 것처럼 보이고 누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연과 니사야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인연과 니사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라한과 그 다음에 육지보살이 항상 끊임없이 달라붙는 질문이 뭐냐면 누가 더 뛰어나냐 라고 하는 건데 본체에서는 누가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러나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보살의 상태가 왜냐면 보살은 원할 때 계속 와서 도와주잖아. 그것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믿지만 그러나 사실 본체에서는 높고 나아진 것을 나눌 수가 없고 오히려 수행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없이 경지를 얻는 것이 근기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전혀 다른 측면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높낮이를 견주기 시작한 것이가 아직 중생심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높낮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과 그 상태의 인연에 따라서 어느 것을 이제 인연 따라서 취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공통적인 수행이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그 물질에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두 번째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지 말고 세 번째 그 대상의 표상과 그 다음에 개념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고 오시를 해야만 한다. 이제 이것이 바로 양쪽의 차이점이다. 초기 불교와 그 다음에 대승 불교의 그 수행의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연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무엇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거는 이제 3장에 나와요. 3장에서 1장과 2장에서 뭐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나가서 성향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법문을 해야 될지를 수고리 존자가 갈래를 딱 쳐주죠. 뭐라고 그렇게 갈래를 채워주는가
하냐면 2장에서부터 질문이 나오는구나. 2장에서 질문이 뭐냐면 대낙가를 보냐 사마야나 아스만 수르띠 다스야메가 파라샤디 산니파티토 그 산니산나 갈도 아유스만 수부띠 우타야 아산나 에카미산나 그 드바다시나자노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옷을 잘 거치고 나서 따뜻하게 나라나 삼십대나 고소스마스만 그렇게 해서 대장에게 질문을 하기를 아스짜리암 마가바 따다가테 나라 삼납상부터 모두 마하사드바 바렌디타 그런 바렌디타 질문은 따다가탐 마가밤 보디사트바야나 삼플라스티 대나 까탐 하우 마가반 세존이시여 보디사트바야나 삼플라스티나 보살야나 승에 대해서 삼플라스티테나 머무른 혹은 발심을 발언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꿀라푸트라 꿀라뒤있다 선난다 선녀자가 그런 발심을 한 사람은 까탐 어떻게 스타타부얌 까탐 프라티파타부얌 요거 프라티파타부얌은 빨리어는 파티파티 원 뭐예요? 수행이죠. 수행이 개의 차지. 빠띠빠띠. 까탐, 까탐, 찌탐, 프라그라이타, 위암. 그래서 세 가지로 나왔어요. 까탐, 스타타, 위암. 그 다음에 까탐, 프라티빠따, 위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까탐, 찌탐. 어떻게 마음을 프라그라이타, 위암. 다 잡아서 다 가야만 되겠는가? 자, 질문이 뭐냐면은 보디사트바야나 보살승의 서원을 일으키는 사람은 근데 번역은 뭐라고 돼 있죠? 안육따라 삼락삼보리라고 그렇게 번역이 번역을 누가 했어요? 구마라제 스님이 했죠. 뭐 그게 이제 무상정등각의 발심을 낸 사람이나 보살승의 소원을 낸 것이나 같은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 무상정등각의 소원을 내세웠다고 하냐면은 이것을 보디찌땀 우빠야떼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발보리심 들어봤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예. 발보리심. 발보리심이 뭐죠? 보디 찢다 보디 찢담 우빠 디아떼 우빠다 우빠다가 뭐예요? 일어나다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다 라는 뜻이에요. 보리의 마음이 뭘까요?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깨달음의 마음은 여기에서 아라한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부처가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발보리심 혹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 그 다음에 보살승 이게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부처가 되려고 하죠? 1번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고통을 보고요. 두카 그래서 견고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견고성제 고성제를 보고 누구의 아잣다 바히라 아잣다는 뭐예요? 나 자신의 바이라는 누구예요?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일어나요?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다른 사람이 연민심이 까르마가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 연민심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죠. 근데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제에 남의 고통에서 건네지겠다는 것은